바라볼 때 가장 빛이 나고 내 마음은 너를 생각할 때 항상 행복해. 내 모든 게 그렇게 너만을 위한 거야. 항상 내 곁에만 이대로 있어줄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바다 축제에 오게 된 네, 저도 노래하는 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축제인데요, 오늘. 여름밤에 이렇게 지금 이제 좀 시원한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는데요. 이 축제를 저와 함께 뜨겁게 시원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조금 더 격양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한 시간 정도 공연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들썩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뒤쪽에 계신 분들은 좀 몸을 푸시면서 같이 움직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자면 다음 곡까지 제가 격조 있고 품이 있는 곡을 부를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다음부터도 열정적인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 해주실 거죠? 네, 지금 제가 실물이 좀 너무 충격적으로 예뻐서 좀 많이 놀라신 상황 느껴집니다. 그쵸? 네, 항상 정말 많은 무대에 섰지만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르면 저렇게 바다가 예쁘다니 하고 너무 놀라서 노래에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제가 지금 라이브로 열심히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그쵸? 아, 저렇게 예쁜데 노래를 잘한다고요? 놀라셨죠?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시고, 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지금 오늘 이곳에서 이 노래 부르기 위해서 제가 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 타이타닉 아시나요? 네, 그곳에 나왔던 영화 주제곡 My Heart Will Go 오늘 불러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영화 속에 나왔던 네, 두 주인공이 아름다운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인 거 아시죠? 네, 음악과 함께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와 함께? 아, 최고! 너무 멋있어요? 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제가 또 한번 멋있는 걸 느끼네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노래할 때 가장, 평소에도 좀 자신감 있는 편인데 노래할 때 가장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지금 혹시 이 순간 바다의 팬이 됐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이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팬이었던 사람과 앞으로 제 팬이 될 사람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바람 부는 바닷가 앞에서 또 바다의 노래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도 그리고 노래하는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지금 다음 곡, 이제 시작이구나 싶은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좀 여름이 많이 더우시죠? 좀 시원한 느낌 받고 싶으시죠? 네. 제 인이어로도 한번 시원하게 조금 더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열정적이고 시원한 노래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소리 질러봐! 준비됐나? 제기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음악 주세요. 이제 축제니까 여러분 더 즐겨주세요. 아셨죠? 일어설 분들은 좀 알아서 일어서 주시고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즐기는 거예요. 뮤직 스타트.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여러분 좀 더 하이로 소리 질러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입금대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입금대 무대였어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려요. 받아들이기 싫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요. 제가 유튜브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제목이 받아들여.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받아들이세요. 네,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입금된 금액이 여기까지인 건 사실이지만 전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이 도드라만 굴러가게 내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여러분 원하시면 더 부를게요. 원하시나요? 우리 입금된 현실을 뛰어넘어서 비욘드 가볼까요? 돈으로 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 느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저한테 빠지신 게 느껴졌어요. 바다 너무 멋있다. 이대로 내가 조금만 여기서 한 곡만 더 부르면 완전 팬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 있었어요. 갈 거예요? 좋아요. 그럼 핸드폰을 잠깐 열어봐요. BADA0228 인스타그램이에요. 팔로우 아셨죠? 그리고 받아들여 어떻게 한다? 우리 꼭 구독한다. 좋아요. 알림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하지만 구독 정도는, 왜냐면 제가 앞으로 엄청난 곡을 부를 거거든요. 맞아요. 입금된 금액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래지만 이 축제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최고의 축제예요.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는 게 영광이기 때문에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옷을 살 때 신상이다 하면 그 노래가 참, 그 곡이 참, 죄송해요. 제 입장에서. 그 의상이 참 멋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귀하고, 그쵸? 디자이너 입장에서 새로운 옷이. 저에게 가장 최근에 가장 신상 곡입니다. 불의 명곡에서 불렀던 노래 들려드릴게요. 요요 바다 축제 즐길 준비 됐나? 즐길 준비 됐으면 소리 질러봐! 여러분, 사실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원래 제 축제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혹시 일어서도 되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쵸? 여러분, 오늘,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엉덩이도 일어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몸도 힘들어요. 여러분, 일어나셔도 돼요. 오셨죠? 좋아요! 이제 진짜 용요 바다 축제 즐길 준비 됐나? 우리 진짜 여기에 집중할 시간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준비됐어? 좋아, 믿을게요, 여러분. 음악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내 그만 가지 못해 더 아픈 시간을 맞아도 난 창성도 지연을 빼 oh. Beat drop Call it 진짜 바다의 콘서트 다 함께 소리 질러봐 여기까지가 제가 입금된 금액이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현실을 넘어 비욘드 비욘드 소리 질러요 비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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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여러분 한국 좀 부를까요? 축제엔 이 노래가 있어야 돼요 이 노래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어요 모두 다 우리 매직에 손을 들어봐요 그렇죠 손이 있나요? 지금부터 뜨겁게 달궈진 소원을 한번 빌어볼까요? 여러분의 소원 같이 빌게요. 저도 빌까요? 음악 주세요. 같이 소원 빌어보면서 돌려봐요. 너를 보면 나는 미쳐 미쳐 너는 나의 baby 네 옆으로 더 미쳐 미쳐 From me crazy 남의 baby 맘의 made it 지루하게 지나다 play를 벗고 look at me 손에만 해버렸어 온몸이 자꾸 떨려요 그대만 쳐다보고 있어 이 순간 내 이러는 정글 난 굳어 너를 더 하고 싶어요 심장이 떨려 떨려 정말로 I'm so crazy, crazy, mad, mad 힘없이 빠져드는 너니까 I'm so sexy, crazy
천국을 향해 누워 삿불 안고서 그대 평생 있어준다면 손이 없을 거야 My heart 내년에도 또 올게요.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셨죠?